안녕하세요, 천열매입니다. 오늘은 맛집 이야기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한끼 먹더라도 제대로 먹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은 값비싼 물가를 핑계 삼아 음식 가격만 비쌌지 맛은 형편없는 그저 그런 음식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뭐 살고 싶으면 대충 먹으라는 건지 도대체가 뭐 하는 시츄에이션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최근에 밥한끼 제대로 먹었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 꽤 괜찮은 밥집을 찾았는데요. 맛도 있고 가격도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남양주 가운동에 위치한 고기 전문점 소블리의 남양주점입니다. 매장은 생각외로 꽤 넓은 모습이었어요. 테이블 좌석 말고도 좌식형 좌석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자리에 착석을 하고 나서 제육볶음, 버섯, 생불고기, 김치전골, 차돌박이와 삼겹살로 메뉴 주문을 했습니다. 참고로 며칠간에 걸쳐서 먹은 것들이에요. 이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위 영상에 나오는 모습은 소블리의 남양주점의 가장 큰 특징이라 볼수 있는 샐러드바입니다. 어떤 메뉴를 먹던 셀바를 무제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데요. 물론 셀바에 나오는 음식의 양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밥한끼 메뉴와 함께 셀바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는 셀바에 나오는 음식은 볶음밥, 떡볶이, 잡채, 감자조림, 나물 등등이 나왔는데요. 조촐해 보이죠? 하지만 맛은 조촐 그 이상이었습니다. 볶음밥도 맛있었지만 떡볶이는 이곳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어쨌든 분식집 떡볶이보다 더 맛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메뉴 나오기 전 셀바를 계속 들락날락 거렸는데요. 떡볶이는 항상 기본으로 퍼담고 잡채에다가 감자튀김과 야채 샐러드 등등 계속 먹어댔습니다. 특히나 제가 떡볶이 덕후여서 가져다 먹은 떡볶이만 대여섯 접시는 됐던 것 같습니다. 본 메뉴 나오기 전부터 셀바로 배 채우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주문한 메뉴 제육볶음이 나왔는데요. 일단 비주얼은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맛도 맛있었어요. 비계만 잔뜩 있는 저질 고기도 아니었고 잡내도 없는 데다 양념까지 적당히 매콤하니 맛깔스러웠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메뉴는 이제 버섯 생불고기인데요. 양 엄청나죠? 최강의 비주얼만큼이나 맛 역시 아주 좋았습니다. 소불고기라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는 게 아주 별미였어요. 공깃밥에 생불고기랑 양념 국물 넣어서 쓱쓱싹싹 비벼 먹으면 아주 그냥 꿀맛입니다. 이제 다음은 김치전골인데요. 김치찌개는 뭐니뭐니 해도 오래 푹 끓어야 제맛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제 입맛 취향과는 다른 스타일의 김치전골이라 그저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기 파티를 하기 위해 주문했던 차돌박이와 삼겹살이 나왔습니다. 일단 차돌박이 고기 상태를 보아하니 괜찮아 보였지만 삼겹살은 비계가 너무 많아 약간 실망스럽더라고요. 바로 고기를 불판 위에 올려서는 지글지글 굽기 시작했습니다. 마늘도 함께 올려서 구워야 제맛이겠죠? 드디어 노릇노릇한 삼겹살과 차돌박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삼겹살은 그저 그랬지만 차돌박이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 설명 필요 없이 입에서 그냥 살살 녹는 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남양주 가운동 소블리의 남양주점 먹방을 마무리했는데요. 어때 보이나요? 며칠간에 걸쳐서 제육볶음, 버섯 생불고기, 김치전골, 차돌박이와 삼겹살을 먹으며 들었던 생각은 가성비 좋은 가격과 맛이 정말 괜찮다는 거였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이곳은 점심 메뉴 이용하면서 샐러드바 함께 이용하는 게 만족도가 제일 높은데요. 개인적으로 제육볶음이나 버섯 생불고기 조합으로 샐러드바 이용하는 걸 강추드립니다. 저녁 메뉴로는 단연코 차돌박이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곳 이용할 일 있으면 꼭 참고해 보시고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천열매군이었고요. 영상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